감사하신 주님께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가장 발이 기쁜 발걸음이 될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와 중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님 앞에 회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했었죠. 자, 오늘은 영원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분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까이 오셨는가, 우리가 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용은 31절에서 36절까지예요. 집에서 요거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가슴이 막 듣기만 해도 벅차오잖아요. 그리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감찰해 주시고 항상 가는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또 깨우치게 해 주시잖아요. 바로 이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느냐, 어떤 권능의 소유자이신가. 이분은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영원한 통치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다 주관하시죠. 또 하나는 심판의 유일한 기준점이십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의 그 유일한 기준으로 가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그분께 유일한, 그분께 순종을 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또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또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랬거든요. 그럼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로 이렇게 되면서 몸체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몸은 신비의 몸을 지니신 몸이고, 우리는 뭐야? 그분의 지체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신비의 몸에 달려있는 일하는 자들이에요. 신비의 몸에 눈의 역할로, 어떤 분은 심장의 역할로, 어떤 분은 손의 역할로, 어떤 분은 발의 역할로, 어떤 분은 내장의 기능의 역할로 이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또 보존자이십니다. 또 하나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시자 통치자이시고, 또한 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콜링을 받았잖아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받은 성도입니다. 또 신도로서 우리가 특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신민들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신비의 몸, 그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달려온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몸의 지체들이 됨으로써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에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랬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머리만 쌍둥 잘라서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의 지체로 머리를 삼으셨고 우리를 그 안에 신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신비의 몸에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즉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라. 아멘. 그래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데 말하자면 자신의 교회를 인도하신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우리는 뭐예요? 신비의 몸에 우리는 지체이라. 그 몸의 지체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왜 그러느냐? 우리가 육성이 강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강하고 내 방법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인데 자꾸 말을 안 듣고 몸의 지체가 자꾸 내 멋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 몸 자체, 주님 몸 자체에서 내 맘대로 하게 되면 잘려나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몸 자체를 뜻,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시니 그 뜻 가운데를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의 발 한쪽인 몸의 지체가 자꾸 내 방법으로 가요. 그럼 이 발이 가야 안 가요? 두 걸음을 하나씩 가야 되는데 하나 내리듬은 이 몸의 지체인 성도가 자꾸 내 방법을 쓰니까 발이 걸음이 나가게 됩니까? 안 나가게 됩니까? 안 나가게 되고 잘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내면 뭐 지체가 잘려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몸의 성도로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시간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되며 은혜가 충만해야 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 유일한 대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한테 순종을 해? 주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순종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가 복종하며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지 않으면 그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순종도 안 되거니와 불순종함으로 불신앙자가 되는 거죠. 신앙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양심에 의해 내 양심에서 죄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나의 자신, 내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과연 그분을 어려워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여 나의 그 못 여리고 연약한 부분, 그 모든 부분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서 내가 깨우침 받아 다시 태어남의 역사 아래 나와 있는가? 내가 연약하고 해도 내가 강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 흘려야 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곳에 차지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웃고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억지로 웃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양심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슬플 때도 있고 다 합니다. 물론 슬퍼서 울고서 우울증 걸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가면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그거를 깨달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심을 깨달아야 은혜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슴 속에 일어나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를 주님 앞에 훅 떠온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올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는 지식으로 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깨달음으로 울컹울컹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걸 깨달을 때 이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을 때 주님 그러고 진정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내 머리의 모든 지혜와 생각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의 자체는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것에 주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바로 그 발걸음 발걸음마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하여 들어올 때 죄사함 받는 의무까지 가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임무입니까?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자신을 살피잖아요. 살필 때 이 책임을 감당하게 돼요. 아 이거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해야 되겠으며 또한 성경에 제시된 말씀, 성경의 계시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수용하며 받아들이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제발 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주세요. 쭉 성경을 반복해서 한번 읽고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한 번이라도 성공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읽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읽으시고 세 번째 또 읽으시고 이럴 때에 보는 눈이 영의 눈이 열리면서 주님의 이끄심에 계속 눈이 커지고 높고 높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넓고 넓은 품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깊고 깊은 그 은혜 더더욱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오는 건 뭐예요? 기쁨이에요. 주님 앞에 감사함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제발 좀 딴 데 허튼 짓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인간의 철학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 되니까 아 시에도 빠지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인간 철학적인 부분에 빠지지 마세요. 인간이 내가 느끼는 부분과 감사함 물론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오는 그 인간의 기준점에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준 철학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내가 깨우침받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철학을 한번 내보십시오. 자, 그럼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죠? 남이 나를 깨우쳐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우침을 주신다. 그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해답입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최고의 말씀인 성경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무슨 책을 읽으려고 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산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여러분 어떤 삶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려운 삶 안에는 기준점 아, 맨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이 삶을 풀어주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기준의 삶이 최고의 핵심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유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뭐 전도 됩니까? 요즘 뭐 교인이라면 돌 날라와요? 어? 돌 던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시각 속에 왔지만 말세일수록 종말로 갈수록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 올 때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리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온 세계가 난리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10분의 1, 어? 미국 지역이 10분의 1인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10분의 1인가 이곳을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불이 나고 하늘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산불이 나죠. 홍수로 인해서 물이 차 전부 다 전기가 끊기고 사람이 죽고 잠기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호주에서 일어나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 이 난리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고 입술로 교인들은 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돌아오십니다.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비하여서 우리가 믿는 믿음 아래에 있어야지 영생하는 저희들이 육신만 사라질 뿐이지 있는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아래에 있어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형제자매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 최고의 믿음의 복을 그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아, 네. 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가 하나님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에서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들 생기십니까? 내 감격에 그 어린 양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을 볼 때 저는 울컥울컥합니다. 감사의 마음과 또한 감격과 함께 또 기쁨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믿음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사와 마음의 그 감격은 말도 못합니다. 또한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등대서 아주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 마음이 진정으로 생기셔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가 눈물을 지으며 또한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눈물을 거둬주고 기쁨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동행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다 이러잖아요. 무슨 구원의 역사냐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또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 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 안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내 안에 상실한 모든 것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모든 죄상을 받고 난 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상 받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성취하신 그 고통, 그 당하신 모든 것, 그런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가 확신하고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가졌던 바로 그것을 어디서 입술로 고백하느냐?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있죠?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안에 뭐라고 하냐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우리가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며 또 그 안에서 암송하여 매일 비꾸는 거예요. 뭐예요? 천지를 전지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 또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의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인식하는데 첫째로 우리 본성을 봅시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대적자였었어요. 어? 불신앙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인생이었고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적이고 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을 열고 믿고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중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주심으로 인하여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다시 받아들여진 거예요. 버림받아 쫓겨났던 몸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과 죄 없으심, 하나님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세요. 그 죄 없으신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믿고 따르며 기도를 함으로써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셨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더러움이 어떻게 됐어요? 청결해졌잖아요. 모든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씻김을 받고 청결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둘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 본성으로 예수 안에서 중생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더 아니 되겠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중생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 아주 악한 욕망들 있잖아요. 육체 안에 있는 그 악한 욕망들은 은혜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악한 욕망은 지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절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성이 자꾸 죽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성으로 살아간다 그러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의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성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육적인 욕망이 더 이상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없기에 우리의 의지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향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향해서 지금의 뭐예요? 평강의 은혜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샬롬의 은혜예요. 매일 아침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좋습니까? 이게 뭐예요? 안정이 왔잖아요. 안정이 오면서 평강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샬롬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불쌍한 고아, 과부, 또 주님을 믿는 자들, 나그네들 다 돕게 만들었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자들이 돕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들이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하게 되는 거죠. 모진 매를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 돌아오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다리 역할을 해주며 벌써 은혜 받은 자들이 머리 숙이고 나와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노예의 종으로부터 탈출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의 종으로부터 있어서 주님의 종으로 노예 상태에 붙여있는 우리가 그 발목 잡혀있는 수렁에서 바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거기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출하여서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되어 어떻게 됩니까?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도 모든 것을 다 또한 그 뭐죠? 베풀고 또 도와주는 그런 배려의 모든 선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에 회개와 중생의 길에 있어 영원한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여 그 다음에 취하고 난 뒤로 동시에 믿음이 생겨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며 또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화목을 할 수 있는 그런 휘장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신자들이 어떤 것을 갖춰야 되냐면은 신자들을 위해서 항상 필수적인 거 지금도 설교했죠? 죄에 대한 제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된다. 악의 뿌리는 모든 걸 자르고 가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중생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 중생이 거듭남이 매우 효과적인 것이 됩니다. 자, 그러나 한 곳은 이것이 효과적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예요. 매일에 남아서 한꺼번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육신의 장막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면서 벗을 때까지 항상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면서 연약함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가련하고 또 뒤틀려진 죄인인 모습인 거예요.
매일의 죄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아 온 것이지만 매일의 삶이 한꺼번에 육신의 장막을 벗지 못하니까 매일의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 말씀으로 씻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의 모습을 발견하여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매일 게을러서는 안 된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에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을 키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로움? 내 의로움?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키우고 발전시키고 나아가야만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에 결코 충만하거나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더더욱이 다잡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허물 또 우리의 죄가를 항상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제가 그러잖아요. 더 이상의 기도가 없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냥 은혜만 바라고 있을까요? 아는 지식으로 들어와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잖아요. 한 목사님은 왜 자꾸 성경 읽어요? 읽어라 계속 읽어라. 아이고 당연한 말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걸 하십니까?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간순간이라도 딱 한 귀절만 있는 것이라 내가 시간이 된다. 내가 내 능력을 더 넘기세요.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그 다음날은 세 줄. 그 다음날은 다섯 줄. 그 다음날은 열 줄. 이렇게 넘겨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을. 아유 나 좀 잘래. 아유 나 여기 좀 나가서 놀다 올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게을러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더 뺏기게 됩니다. 말씀에도 있잖아요. 잠언서에도 좀 더 자자 이래가지고 아이고 나 자도 괜찮아. 잠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이래가면서 맨날 자. 맨날 자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맨날 자라고 했어요? 수면 자백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자, 잘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 계속 게으름피는 그런 그 무슨 배짱이와 뭐 있죠? 뭐죠? 개미. 개미. 개미와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맨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맨날 바삐 움직이잖아요. 가서 막 먹이 맨날 저장해 놓고. 배짱이는 어떻게 했어요? 배짱만 튀겼죠? 배짱만 튀기는 배짱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개미와 같이 실어 날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실어 날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고기인 거예요. 양식이잖아요. 이 양식을 매일 먹고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양제를 맞고 또한 주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남으로 인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따라 살며 순종하며 오직 순종하실 분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순종하는 그런 신앙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사람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면 인생 철학만 생기고 그 철학 안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절망일로 빠지는 거예요. 철학은 한시에 우리가 보고 느끼며 우리도 다 철학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께 감사함의 시를 한번 써보십시오. 또 감사함의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일기 씁니다. 네 번. 그래서 일기를 써가지고 뒤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저는 일기가 기도를 쓰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에 일과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눈이 이러이러한 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고 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로 나와야 되는데 발걸음 돕기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전도되게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쓰고 또 어떤 분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아이고 자기 외골수로 자기 주먹을 믿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제가 다 썼어요. 그게 제가 하루 일과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일기를 마쳤거든요. 그리고 뒤에 돌아서서 가보니까 응답이 안 된 게 없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살 때도 많았지만 그때는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 앞에 하나님 함께하여서 우리가 같이 고난에 동참했을 때 이러한 영광의 기쁨이 있군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우리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며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중생됨에 있어 거듭남에 있어 하늘에서 오시는 영원하신 분을 우리가 맞이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 아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의롭다함을 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로 나와 모든 말씀 안에 신뢰를 가져야 우리 자신들의 행위 속에서는 아무런 것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늘에서 오시는 분 바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아래서 다른 신앙 아래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영원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36절이지만 오늘의 말씀은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모두들 개별적으로 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